한 주간 가장 핫한 뉴스의 댓글 알아보는 대나시아 댓글 뉴스 황영진입니다. 영화 기생충 파티 참석 잘못됐나요? 지난 9일이었죠. 미국 LA 돌빈 극장에서 열린 제92회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영화 기생충이 작품상부터 각본상, 국제장편영화상, 감독상까지 총 4관왕을 차지했습니다. 아시아 최초 기록 달성의 배우들과 제작진은 훈훈한 분위기의 파티를 즐겼는데요. 이날 배우 이완희와 공효진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. 하지만 일부 네티즌들은 영화에 나오지도 않은 두 사람이 왜 축하 파티에 참석하느냐는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요. 이에 영화 관계자는 기생충에 나온 배우들과 두 사람이 친한 데다 때마침 미국에 있다길래 불렀다고 밝혔습니다. 여기에 수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. 파티 모르세요? 원래 한국에서도 어느 집 잔치 있으면 다 축하해주러 가잖아요. 감독과 배우가 만나지도 못하나? 오지랖은? 초대를 안 했더라도 가서 축하해줘야지 별게 다 불편하네. 세상이 각박해져서 그런지 불편러들이 많이 생김. 시집도 못 갈 텐데 친구 결혼식장에 왜 가? 이런 거 아니야? 아빠 친한 친구 동생 아들 생일 파티 가서 생일 케이크 들고 사진 찍는 게 무슨 잘못이야? 아카데미상 받은 영화 관계자 가 초대하는데 안 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? 라는 댓글이 달렸습니다. 여기에 극소수의 댓글도 달렸습니다. 기생충 파티 못 가서 아쉽다. 아무리 몰라도 갔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. 라고 아이디 조세호님께서 달아주셨습니다. 황영진의 한마디입니다. 기생충처럼 댓글 쓰는 누리꾼들 구충제 복용하세요. 제가 대나시아 댓글 뉴스 황영진이었습니다.